안녕하세요, 첼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테일러의 입문자 시리즈 아카데미 10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개발이 된 지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총 3가지 형태로 드레드넛의 10, 그리고 그랜드 콘서트의 12, 12, 그리고 이제 그 12 모델의 나일론 줄 버전에서 12N, 이렇게 3가지 모델이 있고요. 그 3가지 모델 다 픽업이 달려있는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아카데미 10 모델도 아카데미 10이 있고 10E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카데미 10 모델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비슷한 가격대에 비슷한 사양의 모델이 있죠. 테일러의 빅베이비가 있는데 빅베이비랑 여러모로 뭐 비슷한 점도 있고 살짝 다른 점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아카데미 모델은 테일러의 기존에 있던 이제 끝자리가 0인 모델들, 드레드넛으로 나왔던 모델들 있죠. 그 모델들과 기본적으로 바디 사이즈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빅베이비는 이 바디 사이즈 자체가 0번 모델들과는 비교해보면 조금 작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아카데미 10은 이 스케일이라고 하죠. 이 너트부터 새들까지 이 줄의 길이, 이 현의 길이가 약간 짧아요.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는 숏 스케일이라고 하는 한 24.9인치 정도? 실제로는 뭐 24와 8분의 7인치니까 24.875인치? 뭐 그 정도 되겠지만 그 정도의 이제 숏 스케일을 가진 기타고요. 반대로 빅베이비는 바디는 작지만 스케일 자체는 일반 정상 기타와 같은 25.5인치 그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케일이 길면 장력이 세고 장력이 셀수록 소리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통이 울리는 악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이 클수록 울림이 좋고 빅베이비와 이 아카데미 10은 서로 소리가 좋을 요소들을 반반씩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비슷한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아카데미 모델들은 그 베이비 시리즈와 다르게 그냥 베이비도 있고 빅베이비도 있죠. 근데 그 베이비 시리즈들은 지판 윗면에 바로 나사가 있어서 이 조인트 부분이 그 정상적인 사이즈의 테일러 기타들하고는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카데미 시리즈는 기본적인 정상적인 테일러 기타의 그 조인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테일러에서 이 엔티넥이라고 부르는 간단하게 뉴 테크놀로지 넥이라고 부르는 이 넥 조인트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빅베이비보다는 아카데미 10이 뭐 이론적으로는 소리가 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타는 뭐 목재로 만들어진 거라서 약간의 기타마다 살짝 소리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카데미가 좀 더 소리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카데미 시리즈의 제일 특징적인 점은 요 바디에 이 암레스트라고 하죠. 오른팔이 닿는 이 부분이 이렇게 사선으로 부드럽게 깎여 있어서 여기에 보통 그냥 각이져 있으면 딱 팔을 얹었을 때 이 팔이 눌리는 부분이 팔이 눌리는 느낌이 나면서 뭐 피가 안 통한다는 분도 가끔 계시고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딱 사선으로 깎아놔서 좀 더 편안하게 품에 바디를 안을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통을 살펴보면 뭐 이제 보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별다른 장식이 없는 바인딩도 없고 이제 이쪽에 퍼플랭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에 무늬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고요. 로젯만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플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테일러는 전 모델에 다 이 브릿지와 지판은 에보니를 사용하고 있고 이 새들은 마이카르타라고 하는 이것도 합성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너트는 기존에 쓰이던 터스크 그 제조사에서 나오는 뉴본이라고 하는 터스크보다는 조금 저렴한 그런 재질로 너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너트는 다 아카데미 시리즈는 전부 다 43mm 폭의 너트를 가지고 있어요. 아카데미 모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알파벳 E가 붙어있는 모델들은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소스 자체는 요즘에 나오는 다 ES2 픽업과 동일한 소스예요. 이 새들 뒤에 3개의 센서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상위 모델들에는 이쪽에 보통 이렇게 컨트롤 노브가 3개 있죠. 일반적인 ES2 픽업은. 근데 이 아카데미 모델에 달려있는 ES 픽업들은 ESB라고 해서 이 측판에 온보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볼륨 노브, 톤 노브 이 정도를 조절할 수가 되어 있고요. 일반 ES2 픽업에는 없는 튜너가 이제 액정에 달려있어서 튜너가 기능이 되어 있고요. 픽업들 종류 중에서는 흔치 않게 다들 코인 건전지라고 보통 부르는 그 동그란 은색 건전지 있죠. 튜너 같은 데 많이 쓰이는
그 CR203이 건전지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 두 개의 조그만 건전지로도 픽업을 300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이상 이 기타에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오프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그 불필요하게 방전이 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우수하기로 소문난 테일러의 ES 픽업 소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 음질 자체는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테일러 기타는 전체적으로 약간 밝고 화사한 성향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드레드노 모델들도 다른 브랜드의 드레드노보다는 두께가 얇은 편이에요. 다른 브랜드의 이제 GA 정도, 테일러의 4번 모델들, GA 바디 모델들과 두께 자체도 같기 때문에 타 브랜드의 드레드노보다는 약간 저음이 약하고 좀 시원한 느낌의 소리를 갖고 있어요. 이 아카데미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뭐 강한 중저음을 원하시는 분들보다는 시원하고 밝은 소리에 좀 더 찰랑찰랑한 느낌의 이쁜 소리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일러는 아직 다 멕시코에서 생산한 모델들은 43mm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이 작은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만원이 안 되는 가격대에서 테일러의 이 ES 픽업이 장착된 이 소리까지 경험해 보실 수 있다는 게 좋은 이점인 것 같습니다. 이 기타의 소리는 뒤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